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의 신분은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하고 사람이 되라는 말을 가끔 듣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을 자주 들으면 문제가 있지요. 사람이 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워져야 한다는 말.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에게 사람이 되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이미 우리를 그 요구에 합당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존재와 그 존재에 따른 행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존재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소금이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어떤 경우에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착한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후에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요. 개신교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었는지 신분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얻은 의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은혜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나쁜 행실을 가지고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기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 교리는, 은혜 교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교리입니다. 은혜의 교리는 우리의 교만을 경계하는 교리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교리는 그 자체로 선한 행실을 요구하는 교리. 그런데 개신교 성도들, 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 존재와 신분의 변화가, 이 은혜가 결국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가고 초대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부터 지금까지 500년 동안 칭의와 성화에 관한 논쟁이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칭의론, 은혜로,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받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화와 착한 행실을 강조하면 그것이 마치 칭의론,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오해해왔습니다. 반대로 성화를 강조하고 착한 행실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칭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그것이 마치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되라는 말이 너가 지금 짐승이니까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화를 강조하는 것도 얘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착한 행실로 의를 얻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성화를 강조하고 착한 행실을 강조하는 것이 칭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대로 사람에게 사람이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칭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화를 강조할 것이죠. 칭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 착한 행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큰 단락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상순이라고 불리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앞에 내용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들은 예수님의 강복 선언입니다. 이 말은 복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가난한 너희가, 이미 억압과 착취 때문에 마음까지 가난해진 불쌍한 너희가, 애통하는 자들이 복을 얻고 위로를 얻을 때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복 선언은 이사야서 61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오. 예수님은 팔복 선언을 통해 지금 이사야서 61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함께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 선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도래한 천국의 종말론적 실현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 온유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고난과 심각한 역경과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어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위로할 하나님의 통치,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도요,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받는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산 위에 동네를 감출 수 없듯이 빛된 너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너희가 참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참된 소금과 빛된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사람들이 드러나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예수님은 일부러 착한 행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람 앞에 너희 빛을 비추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어떤 자리로 어떤 삶으로 초대받고 있는지를 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의 즐거운 대로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크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노래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믿습니다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믿습니다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믿음으로라도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과 사람들 앞에 내 큰 믿음을 자랑하고 맨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면서도 착한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무엇을 행해요? 선을 행하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지.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실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들을 보고 여러분의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사람들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드러내야 할 착한 행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착한 행실에 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18절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세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천지가 없어진다는 이 절,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 두 개의 절 앞에 헤오스 안이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절의 문장의 주절, 제일 메인 센텐스는 중간에 나와 있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헤오스 안으로 처음과 끝에 문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실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맨 앞에 문장을 보겠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영어로는 until라고 되어 있는데요. Until the earth and heaven pass away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이 말은 천지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예?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접속사로 맨 마지막 절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맨 앞에 있는 절도 천지가 반드시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의 1.1획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1절에 33절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리라.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33절에 천지는 없어질 것이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질 것과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예수님이 옛 하늘과 옛 땅, 천지가 없어지는 때가 도래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성취되는 그때가 지금 도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이 지시하고 가리키고 소망하던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다 성취되는 때. 그래서 예수님은 19절, 20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이 지금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의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백성들의 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데 율법이 성취되는 그때에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칭의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의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의보다 더 큰 의. 그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행하는 그 의보다 훨씬 큰 의이기 때문에 큰 의라고 말씀한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의는 단순히 행동으로만 충족되는 의였습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면 표면적인 의만으로도 충족되는 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변해서 나오는 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변해서 나오는 의이기 때문에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의가 더 나은 의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신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진 자들의 그 내면으로부터 나온 의이기 때문에 이 의가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할 수 없었던 가르쳤던 의와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21절부터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가르치신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를 욕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라도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덧입고 사는 자들의 의입니다. 마음을 묻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행동만입니다. 모든 착한 행실들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마음의 상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마음의 율법이 새겨지는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때가 임한 것입니다. 마음밭이 기경되는 때가 임한 것이다. 우리 존재가 변하는 때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과 10장 16절에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언약에 대해 말씀하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후에 10장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써 나오는 사랑과 선행.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도 중요하고 도덕도 중요하고 착한 행실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다 아닙니다. 기독교의 의,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 함께 움직이는 의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들은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나오는 착한 행실들이라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착한 행실, 그것은 조건과 보상을 위한 선행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충동하고 도전하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거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고 사소한 악이라도 용납하기가 어렵고 견디기 어려워서 애통해하며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래서 나오는 선한 행실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 너희의 착한 행실들을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그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소금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이 땅에 비치셨습니다.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저 산 위에, 역사의 정점 위에 참된 의가 무엇인지 참된 빛으로 썩이신 우리 주님. 그 그리스도의 빛은 십자가 위에서 비추는 빛이었고 거기서 흘러나온 보혈이 소금처럼 온 세상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의를 보았어. 그 사랑을 보았어. 그 의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와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의를 입은 자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그러니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